안녕하세요. 저는 굿뉴스 인터넷 복음 방송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프로를 담당한 레베카 윤입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한국에서 울산에서 연포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시다가 이제 지난 연말에 은퇴하신 우리 이승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승일 목사님이 마침 이곳 필라델피아를 방문하신 기회가 있으셔서 만나뵙고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너무나 참 좋은 목사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 참 저는 좋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지난 연말에 은퇴를 하셨는데 프레시맨 말하자면은 은퇴의 세계에서는 프레시맨 신입생이나 마찬가지이신데 이제 또 많은 감회도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자신의 그 신앙생활 아니면은 자기 가족의 그 신앙 경력 같은 것들을 잠깐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사실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만나 주셨죠. 네. 제가 직접 만나기보다는 부모님을 통해서 네.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안동 그 양반집 유교 가문에서 있어서 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네, 못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이 밭을 메고 있는데 뒤에서 전도하는 분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마디를 친 거예요. 네. 그 소리에 호미자를 놓고 네. 뒤돌아보고 손짓하고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밭둑에서 한 15분 전 정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마. 네네.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네. 이 어머니가 그 유교를 통해서 아버지를 잃고 외롭게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 네. 아마 마음의 응어리가 많이 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셨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게 되니까 네. 그 다음날 새벽부터 2km 되는 교회를 출발. 네. 그래서 예수님 신랑 삼아서 네. 평생을 살아오신 어른이십니다. 예. 저는 그 덕택에 업혀서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직도 어머님이 연로하시지만 생존해 계시면서 예.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93세 되시는데 네. 지금도 눈 감으면 기도하고 네. 눈 뜨면 성경 보고 그것이 일과입니다. 네. 네, 아주 건강하시고. 제가 전에 한번 듣기로는 어머니께서 한글도 모르셨는데 그 정도셨는데 아드님한테 이 글을 배우셨대요. 창세기, 창자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다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성경을 못 읽으니까 네.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겠죠. 저를 보고 예, 그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가르쳐달라고 이 성경 첫 장을 제키고 창자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게 무슨 자냐고 그래서 제가 그건 네. 창자예요 이랬더니 네. 학교 갔다 온 사이에 성경에는 창자를 다 찾은 거예요. 와. 그렇게 그 해서 글씨를 한자 한자 익혀가서 네네.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떠듬떠듬 읽더니 요즘은 성경을 아주 잘 읽어요. 네. 뭐 1년에 몇 독을 하신다면? 최소한 5번 정도는 보시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희는 1독하기도 힘든데 그 글씨도 빨리도 못 읽으실 텐데 그죠? 예, 예. 뭐 외우시는 것도 많으시겠어요. 네. 외운다기보다는 어쨌든 네. 읽으시는데
한참 있다 내용 물으면 연세가 있으니까 또 까먹고. 네. 근데 성경 읽는 게 삶으로 몸에 배에 있는 거. 네. 예.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또 뭐 주일학교니 중고등부니 가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실 결심을 하시게 됐는지요? 예,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죠. 네. 그 교회 가면 옛날에 뭐 출석상, 전도하면 전도상, 요절 외우면 요절상 이런 걸 주니까요. 열심히 네. 뭐 개근을 하고 네. 많이 전도해가고 그러니까 학용품이 이만큼 쌓일 정도로 네. 교회 가는 게 네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네. 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그때는 교회가 최고의 문화 공간이고 그랬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떤 네네. 그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좋은 그 공간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유치부부터 컸으니까 좀 똘똘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학교에서 쭉 공부를 잘해와서 아주 우수하게 마치게 됐는데 고등학교 네. 1학년 어느 겨울이었는데 네. 갑자기 창세기 12장을 읽다가 네. 아브라함아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이승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때 경북 안동에 있는 그 안동교회에 네. 김광현 목사님이라고 저희 통합교단에서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신데 네. 그 어른이 거짓말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네. 설교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그 예수님 만났다 하고 하나님 만났다 하고 네. 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이금석 전도사님이라고 여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어른도 절 만나면 그렇게 뭐 과자도 주고 반가워하고 하는데 이 어른도 예수님 만났다. 네. 또 그 청상 가부가 되어서 23살에 가부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어머니가 날 보고 예수님 안 만났는데 만났다 할 일이 없잖아요. 네. 만났다 하는데 그렇죠. 나는 1대1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만날까? 그러니까 네, 네. 뭐 붕이하면 붕이하는데 막 쫓아다니면 기회가 올 것 같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그때는 교회마다 붕회를 하면 겨울에 참 네. 이웃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방학 때 계속 그냥 월요일부터 옛날엔 금요일 저녁까지 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는 중에 네. 고향 교회에서 그 집회 중에 기억하실는지는 어른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아, 예. 당시 김영... 한국의 제1의 부흥사가 네, 계셨어요. 네, 네, 네. 그거를 집회 시에 그 목요일 날 저녁 때 같은데 예. 그 목사 될 사람 손들어라 그래서 네. 손들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 집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돼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하게 되고 또 목사님이 성함을 부른 거나 마찬가지네요. 하나님께서 예. 그죠? 예. 예. 그 마음에 확신을 예. 가지셔서 예. 이제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손을 드셨구만요. 예. 예. 그런데 그 예, 소명을 받으시고서 흔들림 없이 그냥 나가셨나요? 계속?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목사가 되겠다고 갔는데 가다 네. 보니까 고3쯤 가서 이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 보는 게 전부 어렵게 사시는 것 같고 그래서 훌륭한 장로가 돼서 목사님 잘 생겼으면 좋겠다. 돈 네.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네. 어렵지 않도록 양복도 막 긴 거 이게 구호물자 입고 다니고 뭐 가방도 다 떨어진 거 들고 다니는 그 어른들 양복이도 좀 사주고 가방도 좀 좋은 거 사주고 네. 이런 그런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영학을 시험을 치게 되어지고 네. 또 그 서울 명동에 있는
코스모스 백화점에 그 저희 집안 어른이 은행장이어서 네. 그 줄로 그 백으로 취직하게 되어지고 네. 거기서 이제 돈 좀 모아서 개인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예. 어느 날 이게 본질이 아닌데 열심히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백화점에 다니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네. 가는 거예요. 네, 네. 11시, 그는 10시쯤 돼서 출장 간다고, 딴 데 어디 간다고 거짓말 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되니까 네, 네. 이게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셨겠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결단을 내리고 네. 저희 집이 이 그 삼각산 근처에 있어서 네. 그 삼각산 기도원 깊은 굴에 들어가서 네. 금식하고 뭐 생사를 걸고 기도하게 돼서 네. 기도하는 중에 네. 3일 금식이 끝났는데 이 저녁에 기도하다 아무도 없는 굴이지요. 네. 위에선 이슬 방울이 떠서 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면 쩡쩡 그래요. 굴은 네. 동굴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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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소리가 그래 열심히 눈 감고 기도하는데 손이 하나 보여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저희 손이 뭔 손이에요? 그러는데 그게 네 손이라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그 손이 제게는 보이는 거예요. 눈도 보이고. 네. 그래서 와. 이 그때 이제 오그라지고 네. 아 그때 약속을 하나님과 했는데 약속을 파기하고 이 세상으로 갔다가 세상 물맛은 아무리 먹어도 모이가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주께로 돌아온가 아울러 장신대 입학 시험을 쳤죠. 네. 광나루 있는 신학교에서 네, 네, 네. 입학 시험을 쳐서 그래 뭐 좀 세월은 갔지만 머리가 녹이 슬지는 않았는지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네네. 목사가 돼서 오늘에 이르러 네. 목회 한 40년 하고 마무리를 네. 지은 것 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들으셨던 손을 절대 안 잊어버리고 때가 되니까 불러주셨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목회도 또 잘 뭐 교인이 많아서 성공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크게 쓰시려고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예. 바로 저 신학교 들어가셔서 목사가 되셨더라면 세상 경험도 또 좀 별로 덜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 훈련을 시키시고 이렇게 귀한 종으로 쓰시려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걸로 생각이 예.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언제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예, 신학교에 가서 1년을 지나고 네. 2년 차에 네. 그때는 이제 교육 전도사로 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어느 교회 갈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형편도 어려우니까 신학대학 앞에 집을 하나 구하고 신학교 다니고 신학대학 바로 앞에 있는 광장교회 전도사가 네. 되게 해주세요. 네. 그 1년 기도했어요. 네. 한 뭐 15분 거리 삼각형으로 다닐 네.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그 광장교회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잘 되셨네요. 여러모로 예.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 집 사람은 그때 초등부 교사였고 네. 중학교 교사였고 네. 저는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네. 한 1년을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불러요. 네. 장로님 딸이 있는데 네. 결혼을 할 마음이 있냐고. 네. 그때는 전도사가 한 교회에서 결혼하면 연애했다고 소문나고 큰일 날 시기가 예예 그랬을 아이고, 거예요. 예예. 잠깐 목사님 목회도 지장이 있으니까 네. 전 사양을 하겠다고. 네. 그저 체면 치레도 한 것 같아요. 만나보시지도 않고 마음엔 있어도 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네.
그랬는데 목사님 그걸 또 첫 거지 듣고 받아들여요. 네. 그리고 딴 사람한테 딱 중매를 하고 또 선보러 오고 이러는 예. 거예요. 예. 그러기를 한 6개월 지났는데 네. 어느 날 이 주일학교 그 초등부 전도사님이 네. 날 보고 네. 이 전도사님 제가 이 장로님 딸을 겪어보니까 네. 참 멀리서 오는데 정릉에서 광장까지 얼마나 멀어요. 네, 그렇죠. 지각도 한번 안 하고 또 사냥도 잘하고 네. 애들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하니 네. 목회자 부인으로 괜찮을 것 같더니 네, 네, 네. 한 만나면 어떻겠냐 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 사모님이 하다가 말았는데 전도사님이 하다 나중에 목사님 야단칠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네. 그러면 6개월 동안 소문 내지 말고 둘이 만나게 해주라고.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인천을 오고 뭐 의정부 쪽으로 뭐 도봉산인데 동 네. 이렇게 비밀 데이트를 네. 하셨군요. 비밀 데이트를 네. 하는데 네. 그게 한 달도 안 가서. 교인들이 눈이 뭐 천 개도 넘으니까요. 들킨 거예요. 네.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네. 4월 5일 날 만나서 네, 네. 5월 18일 날 약혼을 했습니다. 네. 한 달 반 만에. 네. 그리고 결혼은? 제가 그동안 기도 제목이 네. 하나님 장가를 가도 첫째는 평생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경치가 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경치가 뭡니까? 인물이? 예, 예. 와. 두 번째는 그 심성이 좀 예뻐야 하죠. 그렇죠. 사모님이시면은 예, 예 그래야죠. 목회를 하려면 예. 세 번째는 영성이 있어야지. 아무리 네. 사모가 뭐 이쁘고 마음 착해 가지고 교회 그렇죠. 영역으로 하니까 그럼, 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이런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몇 년을 기도했죠. 네. 네. 결과로 얻었는데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셨어요. 네. 예. 예. 괜찮은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결혼하셨어요? 네. 바로 그래서 10월 2일 네, 날 한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예.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예. 이제 애들 3녀 1남을 낳았습니다. 네. 우리 때만 해도 네. 하나하나 잘 키우자 하는 시대였어요. 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혼자라서 네. 미련스럽게 주신 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네. 딸 낳았습니다. 또 아들 줄까 했는데 또 딸 놓고 또 여시결 또 하나 예 외아들님이신데 예, 그래서 예, 그러셨군요. 이 또 넣을 거 또 넣을 거냐고 누가 날 보고 네, 그래요. 네. 아이고 딸로 막 여성 사중창 한다. 그리고 막 낳았더니 예. 독생자 아들이 나왔어요. 예 아이고 과연 기다리신 보람이 있으시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은 다 어떻게 다 성장해서 예, 결혼도 이제, 하시고 미국에 또 뭐 공부하러도 예, 오시고 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예, 그 저희가 뭐 울산이라 그래도 뭐 이게 시골인데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애들 미국에 유학을 보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네, 내 딸 미국에서 네. 유수한 대학, 예.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예. 맏딸은 그 지금 그 소강성 목사님 집에 세에덴 교회, 세에덴 교회, 네, 네, 네. 부목사로 네. 이렇게 사위가 예, 목사님 사모님 되셨고. 또 둘째 딸은 시각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네.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여기 와서 그 배우자를 만났어요. 네, 공부하러 왔다가 네, 목사님을 네. 만나가지고 네. 결혼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효도한다고 네.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네. 한국에서 지금 4년 차 네. 선교하다가. 예.
미국 보고차 이제 들어와서 네. 한 6개월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틀란타에 있는데 네, 네. 아, 10월 첫 주간 지나고 네. 혼자서 한 주간 정도 예, 지난 예. 예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목사한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보고 싶어 오라 하면 못 와요. 특별성에 네, 기도해야 네, 돼요. 네, 뭐 네. 교회 무엇이 망해야 네. 돼요. 뭐 그 사정은 제가 아니까 네, 오라 할 수도 없고 예. 셋째는 목사님 아닌 어느 때 보고 싶을 때 오라 하면 쫓아갈 네, 수 있는 네. 사회를 구했으면 좋겠다 네. 싶었는데 딱 맞는 사회가 그대로 되셨네요. 네. 회사 다니는 사회를 하나 네. 구해서 지금 결혼 생활 잘 하고 있고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의정부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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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내가 이제 여기 아드님 아들이 예, 예. 와서 예. 여기서 한국에서 영문학 대학을 영문학과를 졸업해서 네. 한길 여기 와서 뭐 대학을 해라 해서 3학년 편입해서 예. 졸업을 하고 그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네.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한 3년 하다가 네. 좋은 후견인을 만나가지고 아, 예. 그 어른들이 은퇴하고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개인 사업을 그 네. MBA를 해서 네, 네, 네. 개인 사업을 벌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1년 지나고 2년 차 돼서 또 하나 더 넓혀서 예. 지금 두 개를 잘 경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님 두 분은 사모님이 되셨고 네. 아드님은 목사님의 사위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아드님은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셋째 따님만 이제 예, 예. 자유로운 예. 자유롭게 아버님이 부르시면 얼른 올 수 있는 예. 아주 마음대로 다 잘 되셨네요. 예, 의정부의 강명교회라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두 네. 아주 신실한 집사로 예. 봉사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신도도 좀 예. 있어야지요. 하여튼 그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기르셨네요. 예. 그리고 목사님이 섬기시던 그 울산 연포교회에서는 몇 년을 예, 23년 9개월. 와, 그러니까 예. 거의 24년을 예, 예. 하시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높은 아, 교회? 높은 교회. 높은 교회를 예.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또 은퇴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개방해서 여기를 다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개방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은 목회 생활 그동안 전부 40 몇 년 하셨다고요? 한 40년 했어요. 예, 40여 년 동안 하시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도 많으셨겠지만 그중에 가장 보람 있게 이렇게 느끼셨던 것이 있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한국이 80년대, 90년대 전도운동이 아주 일어날 때 네. 저희 교회도 한영혼 찾기 운동을 해서 네. 프랜카드를 수십 개를 교회 주위에 붙이고 네. 온 교회들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 어느 날 그 이웃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이 한영혼이 누군지 우리 찾아드릴게요. 이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찾는 줄 알아. 아, 한씨. 아~ 예, 이름은 영혼. 한영혼을 찾는 줄 아~ 알고 이웃 사람들이 우리도 찾아주겠다 그래. 아, 네네. 말이 되네요.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그 네. 당신도 한영혼이니까 교회 오라고 불렀더니 그때 3부 예배까지 들었는데 네. 1부에 한 500명씩 네. 해서 1500명 이제 예,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예. 예, 그리고 아파트가 저희 교회 옆에 바로 담하고 붙은데 아파트가 한 1800세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제일 가까우니까 네, 네. 여기를 전도 안 하면 어디 하겠냐. 네. 교인들의 마음을 묶어가지고 아파트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네. 교인들도 조를 짜가지고 뭐 교구별로 텐트 치고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네. 열심히 전도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오면 이제 이 소개해주고 아파트 네. 네, 네. 뭐 몇 톤 어디 있으면 데리고 가가지고 처음에는 많으니까 뭐 잘 예. 모르니까 데리고 가서 이제 안내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예.
입주할 때는 팥죽을 끓여가지고 우리가 그때 다섯 가마니 끓였습니다. 팥죽을. 한 집에 식구 한 네 명 정도 생각해서 네 명이 먹을 수 있는 팥죽을 한 집에 다 배달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환영을 받는 그 네. 어? 입주자들이 전도를 했더니 네. 뭐 이 교인이 한국이라고 이 급성장하지 않아요. 그 예. 정체됐다가 예. 오히려 예. 이 그 역삼각 현상이 일어나서 예. 교인이 주는 현실인데 아, 네. 우리 교회는 조금씩 조금 성장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눈 자고 일어나면 교인을 부르니까 네. 너무 신났던 목회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람이 있으셨던 일은 이렇게 전도를 교인들이 다 많이 해서 한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을 참 보람을 느끼시는군요. 아주 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무슨 자기가 무슨 사업을 했다든지 해서 성공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된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람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참 목사님다우신 보람이고 참 저도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되네요. 혹시라도 목회하시다가 아유 내가 이거는 좀 그러지 말 거라고 후회하시는 거라도 있으신지 모르겠네. 아 예.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뭐 그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해서 네. 예, 그쪽으로 교회를 예, 이끌어 가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요람부터 무덤까지가 사회복지인데 그렇죠. 교회는 아기 태어난 것부터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교회가 관리해야 되는 그렇죠. 사실은 예, 예. 사회복지가 아니라 실천신학이라. 네, 아, 그래서 그 아기 때부터 어른에 이르는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서 네. 그 예수 믿는 네. 사람이 아닌 안 믿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예. 하자. 예. 그래서 뭐 애기 학교, 그다음 그 자모, 네. 그다음 청소년, 그리고 뭐 그 문화 교실, 네. 또 경로 대학 네. 이런 걸로 해서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공간을 네. 활용을 하는. 네. 그래서 교회가 보통 지역에서 다 제일 큰 그 뭐 모임의 장소이거든요. 네. 그걸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뭐 수요일날 또 새벽기도만 하고 그렇죠. 개인 집이니까요. 네. 그걸 평일에도 이제 활용을 하는 그렇죠. 거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네. 네, 좀 더 열심히 해서 네. 정말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좋은 교회로 거듭났었으면 한 아쉬움은 아직도 남아져 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후회가 아니고 조금 아쉬움이시지 목사님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사회를 위해서도 교회가 이렇게 일을 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건 아주 보람 있는 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도 다 되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1년도 안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리타이어를 하셨는데 리타이어라는 말은 영어로 타이어를 갈아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제 목사님도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은퇴 후에 어떤 계획과 무슨 포부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은퇴는 은퇴할 그 시점에서 준비하면 늦어요. 네. 저는 아마 40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네. 왠고하니 40년 전에 초인지에서 집사와 부교역자로 만났던 그 집사님이 네.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신대원까지 만들어서 네. 장로의 신학대학을 만들어서 네. 교회도 개척하고 이렇게 해놓고 예. 제가 은퇴하기 전에 메일이 왔어요. 네. 목사님 찾느라고 고생했는데 네. 찾아서 네. 네. 와서 좀 저를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네. 그 제가 가봤더니 저는 한 교회 때문에 뭐 그 개구리 짐 받을 텐데 이 집사님은 목사가 돼서 28년 전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대단한 걸 꼭 만든 거고요. 네, 네. 내가 와서 뭐 하냐 이랬더니 목사님은 나의 영원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 오셔서 당회장 노릇을 해주세요. 네. 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네. 뭐 힘이 자란 데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40년 예. 전부터 제가 준비되어진 것 예. 같고요. 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은퇴 가까이 와서 한 1년 전에는 이게 와서 뭘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하다가 네. 번뜩 지나가기를 저희 족보에 29대손 이승일 네. 하고 그 장로교 목사 네. 그 옆에 자에 청경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예. 예수도 안 믿는 분 어른들이 족보를 만들면서 자를 청경 네. 하늘 빛이라고 지었어요. 예, 예. 예. 그렇죠. 저희 집안에서는 승희라 안 그러고 청경아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 너무너무 감동적이라 네. 그 멋지겠다 싶어서 네. 하늘빛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뭐 교수님도 한 몇 분 모시고 예. 우리 동료 목사들하고 네. 또 우리 아이들이 다 영어를 잘하니까 네. 원고를 그렇죠. 영어로 번역하고 뭐 이런 네. 것도 애들이 하고 그리고 이게 만들어가지고 PPT도 만들어주고 이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만들어서 이제 먼저는 필리핀에 가서 적용을 하고 예, 예. 가서 이제 교육자들 현지 교육자들 그 다음에 항존직 교사 네. 이렇게 재교육 혹은 네, 네. 그 훈련하는 네, 네. 그래서 평생 교육 훈련원 네. 원장의 역할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그 하늘빛 연구소와 선교지와 연결을 네 그렇게 됐네요. 말을 하면서 주님 오라 하신 날까지 예. 열심을 다하고자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퇴와 함께 새로운 사명을 주셨네요. 부디 건강하셔서 맡겨주신 일을 또 다 잘 감당하시는 은퇴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네.